디벤캐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현직 모델이자 배우를 꿈꾸고 있는 사혜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하고 있는 안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집에서 간장 계란밥을 해먹고 왔습니다. 계란후라이와 참기름, 간장, 그리고 깨를 넣어서 맛있게 볶아먹고 왔습니다. 혜준 씨는요? 5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저 5시요. 눈이 왜 일찍 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요. 네. 그리고 방금 물을 마셨습니다. 잘하셨네요. 이게 TMI겠죠? 맞나요? 해시태그 오늘도 난 멋지다. 오. 해시태그 내가 바로 사혜준이다. 아이고. 네. 다시. 정아 씨는요? 세 가지 다 하신 건가요? 두 가지. 새로운 스타일, 샵 단발, 샵 열일. 혜준아, 사혜준은 어떤 사람인지 다섯 글자로 표현해줘. 솔직, 당당한, 주체적인 삶. 굿. 사혜준 자서전을 쓴다면 표지에 넣고 싶은 문구는? 나는 자서전 안 쓸 거야. 각자 자신이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의 삶을 잘 채워나갔으면 좋겠어. 좋은 생각인 것 같다. 다음, 모델과 배우 직업의 장점을 하나씩 얘기해줘. 모델의 장점은 다양한 의상을 입어보면서 나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야. 너만의 스타일을. 배우는 다양한 역할들의 감정, 감성, 그리고 그 상황에 맞는 인물에 대한 심리들을 공부하면서 조금씩 시야가 넓어지더라. 그게 장점인 것 같다. 아주 다르네. 앞으로 또 어떤 역할을 맡아보고 싶어? 나는 어떠한 역할이든 나한테 주어지고 맡겨진 그 인물의 상황 그리고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전해주고 싶은 배우가 되고 싶어. 찍고 싶은 광고는 뭐야? 자동차 광고. 나 자동차를 좋아하거든. 운전도 잘하더라고요. 혜준이 꿈에 원동력이 있다면? 아빠랑 형. 이 원동력이라는 의미가 나를 무시해서인지 더 인정받고 싶어. 그렇다면 꿈을 가장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을까? 할아버지랑 엄마, 그리고 나. 나 자신을 응원해. 여지까지 연기했던 캐릭터들 중 혜준이랑 가장 닮은 캐릭터는? 없어. 롤모델이 있어? 박보검 선배님. 나 그냥 좋아. 나도 좋더라. 꼭 그렇게 되길 바라. 혜준이와 같이 꿈을 쫓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부탁해. 지금 안 풀려도 금이 똥은 아니야. 넌 금이야. 끝입니다. 와우. 이걸 누르면 되는 거죠? 응. 그게 누나의 소담. 정아. 키면 정아. 정아 안녕. 안녕 혜준아. 안정아를 다섯 글자로 표현해줘. 솔직, 담백한, 자신만만함, 목표가 확실. 맞아. 정아는 목표가 뚜렷하지. 맞아. 혜준이도 그런 것 같아. 주체적인 삶도 정아도 같아. 맞아. 비슷한 부분이 많아 우리는. 그래서 잘 통했나 봐. 그래서 내가 너랑 있을 때 굉장히 항상 편안했어. 나도 그랬어. 고마워. 정아, 네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나올 때의 심정은 어땠어? 사실 넌 대기업에 다녔잖아. 그치. 대기업을 떠나서 그냥 어쨌든 나의 직업이었고 그만두는 일이 쉬운 건 아니잖아.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지. 빨리 내가 꿈꾸는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엄청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던 것 같아. 무언가를 끝내고 또 시작함에 있어서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데 너의 마음가짐이 참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대견하다. 너는 정아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을까? 혼자 집에서 맛있는 걸 해먹어. 그게 나에게는 뭐 어느 정도 해. 그날그날 먹고 싶은 걸 즐겁게 먹으며 혼자 영화도 보고 너도 보고. 영화 기생충 봤어? 꺼? 정아, 너만의 꿈에 원동력이 있다면? 그건 나야. 분명 아빠도 나에게 힘이 되고 엄마도 나에게 힘이 되지만 어딘가에 기대는 게 익숙하지 않아 나는. 그래서 가끔 좀
내 스스로도 답답할 때가 있는데 극복해 나가고 있는 중이야. 힘들면 기대도 돼. 아, 감동. 고마워. 아니야. 자, 너의 유튜브 채널이 있더라고. 유튜브 채널명이 안정 좋아해요잖아. 그렇게 지은 이유가 뭐야? 안정 좋아해서. 나는 살다 보니 불안정한 삶을 즐기기보다는 안정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왔지.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 널 만나서 내 삶이 또 어떻게 바뀔지 나도 궁금해. 나한테 어떠한 메이크업이 잘 어울릴 것 같아? 뭐든. 사회주는 될놈 대리니까. 다음 질문? 네. 정아에게 메이크업 버스킹이란? 굉장히 신나는 일? 내 스스로에게? 하루 종일 샵에서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되게 힘들어. 근데 정아... 아, 죄송해요. 얘 좀 헷갈리긴 해, 그치? 정아, 내가 정하지. 나는... 네. 메이크업 버스킹은 나를 굉장히 신나게 하는 일이야. 내가 스스로 어딘가로 가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내가 찾아가는 거잖아. 엄청난 성취감이 있고 공부도 많이 하게 되고 그날그날 어떤 분을 만나게 될지 모르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되게 큰 것 같고 내 꿈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 나 사회주는 너 안정아에게 최애잖아. 나랑 지금 이렇게 인터뷰하는 기분이 어때? 많이 떨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 아니, 너무 진행을 잘해주니까. 그래? 고맙다. 나도 좀 더 잘했어야 됐는데. 아니야. 통통 튀는 정아의 네. 술버릇은 뭐야? 더 솔직해져.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 다 하게 되는 것 같아. 많이 솔직해져. 정아처럼 꿈을 쫓는 사람들한테 한마디 부탁해. 정말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오겠지만 분명히 언젠가 꼭 이뤄내고 말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화이팅! 네. 네. TVN캐뷰 어떠셨나요? 저는 일단 보검 씨가 진행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아니에요. 그건 혜준이었어요. 아. 그쵸? 잠깐 누구라고 해야 되는 거? 혜준 씨가 저에게 질문을 너무나 매끄럽고 제가 대답이 술술 나오게끔 진행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너무나 혜준이 멋지네요. 네, 사혜준 씨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무엇보다 캐릭터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드라마를 보실 때 조금 더 집중해서 맞아요. 또 이해하기 쉽게 조금 더 편안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밌었던 네. 것 같아요. 네, 저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드라마는 9월 7일 9시 TVN에서 첫 방송을 합니다. 언제라고요? 9월 7일 TVN에서 9시에 첫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사혜진 역의 박보검, 안정아 역의 박소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